이게 한 세트 더 하면 아마 이제 오늘 잘 때 제 생각 많이 날 거야. 제욕하면서 그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오늘 어디 운동이세요?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면 고관절은 폼롤러로 하고 그 극하근하고 네. 소원근만 네. 이 그 전문 컨디셔닝 트레이너가 있어서 일단 매트 깔고 한 번씩 잡고 브라이언 박 선생님 수제자인데. 아. 네. 다리 이렇게 편하게. 네, 편하게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웬만한 웨이트를 갖다가 다 유연성으로 해버리더라고. 스쿼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고관절을 이용해야 되는데 다 허리를 이용해서 허리 유연성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평소에 다리 스트레칭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요? 네. 스트레칭 안 하세요? 여기서 소등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쿼트 할 때나 다리를 꼬고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롤링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유연성이 좋아야지 스쿼트 할 때 내려갈 때 고관절에서 견골이 아니 대퇴골이 고관절에서 밖으로 빠지는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기 근육을 계속 유연하게 만들. 여기가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이쪽 근육이 안 빠져주는 거예요. 밖으로. 심하게 움직이지 말고 통증이 유발되는 지점에서 멈춰서 거기서 유격을 아주 좁혀가지고 살짝만 움직여요. 주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컨디셔닝 케어하는 사람들도 비주얼 부담 안 가는 사람으로 해놨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또 주무실까봐. 마사지나 이런 것도 부담이 안 가는 비주얼을 해줘야지. 시원하게 됐지. 어, 반대쪽도. 거기를 계속 풀어줘야 돼. 여기 이너 타이 있나? 어, 저기 있구나. 반대로 보고 돌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운동 스타일이 스트레칭 1시간, 웨이트 20분. 이게 훨씬 더 몸이 더 좋아요. 그전에는 웨이트만 2시간 반, 스트레칭 없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이제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출장이 많고 잠을 못 자고 술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서 스트레칭을 더 많이 했는데 오히려 한 2세트 한 4세트 만에 펌핑감이 올게 한두 세트에 펌핑감이 와버리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근육한테 미리미리 이제 긴장을 주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컨디셔닝 케어만 받아도 펌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트레칭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당겼을 때 신경이 여기까지 발달이 안 돼 있으면 맨날 위에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 특징이 이제 광배가 겨드랑이 밑에 볼록 고거처럼 나오고 허리에서 사다리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흑인들 보면은 등 다음 엉덩이에요. 근데 동양 보면은 등 다음 허리에서 사다리 하나가 있고 엉덩이가 있기 때문에 상체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데 이것도 근신경을 밑에까지 뻗게 되면은 당기는 족족 밑으로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감각기관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기면 밑에보다 위에만 먹는 거예요. 그럼 길을 열어두려면 우리가 그 운동으로 집중을 못하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 이제 압박을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정말로 주먹으로 밑에를 세게 때려버리면 통증이 생긴 순간 땡기는 족족 그걸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운동할 때 거기만 신경 쓰이는 것처럼 그쪽 신경을 열어두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근데 그런 뭐랄까 타박보다는 오히려 이제 스트레칭 쪽으로 좀 유효하게 신경을 열어주는 게 오히려 운동 효과는 더 커요. 카이그린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만 한 2시간 정도 해요. 올림피아 선수도 되고. 자주 받으세요? 네 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전신. 요즘 남자도 이틀 전신이 그나마 좀 효과가 크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예전하고는 운동 스타일이 많이 바뀐 게 자주 건드려주면서 그 신경을 발달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등 운동을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가슴 운동 한 번 한다, 4분할로 들어간다. 그러기에는 다 건드리기가 부족해. 등도 상부가 있고 바깥쪽 있고 안에가 있고 하부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하루 만에 다 건드린다? 사실 힘들어요. 상부에서 힘이 다 빠져야 끝나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 하부로 넘어가자, 중앙으로 넘어가자,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그리고 남자분들 운동할 때 중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운동이 테크닉이기 때문에 중량을 절대 다루면 안 되는 게 물리학적으로 우리의 근육은 내가 몇 킬로를 드는지 몰라요. 내가 스쿼트를 100킬로를 드는지 200킬로를 드는지 우리 근육은 몰라요. 근육이 지금 100킬로를 드는 건가 200킬로를 드는 건가 그건 몰라요. 이건 우리 뇌에서 신적 부담을 갖고 그 다음 관절이 드는 거예요. 무게를 치는 거예요. 근육은 오히려 10kg짜리로 100개를 해버리면은 근육한테는 얘가 아 지금 100kg로 하는 건가? 그만큼 장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 할 때는 어때요? 숨을 참고 10초만 버텨버리면 돼요. 100m 달리기는. 근데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3000m를 우리가 뛸 수 있는 그 속력의 60에서 80%로 3000m를 뛰려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힘이 든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단거리처럼 우리가 스쿼트를 200kg를 한 두 번, 세 번 앉았다 일어났다 이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근육한테 데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중량을 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맥시멈 포인트를 하나 잡기 위해서 내가 100kg를 들 수 있으면 나는 60kg로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육을 발달시키는 중량은 60에서 80%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200kg를 들 수 있다라고 하면 120으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 무게 선정을 해주기 위한 포인트지 그거를 매일매일 고강도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천천히 깊게 앉아주는 거예요. 천천히 제발 좀 부탁이니까 천천히요. 천천히 한 발 내밀고 앉았다가 완전히 앉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오케이. 그리고 바로 왼발 나가주는 거예요. 뻥 차서 그렇지 하나 오케이 뻥 차서 둘 셋 네, 가슴을 좀 더 앞으로 밀어서 앉을 때 깊게 다섯 천천히 여섯 하나 더 오케이 돌아서 자 이거 워밍업이에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깊게 천천히 앉을 때 천천히 올라올 때 세게 다섯 여섯 하나 더 오케이 바꿔서 바로 쉬지 않고 이렇게 남자분들도 워킹 런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을 밑으로 빼는데 엉덩이가 밑에 있으면은 상체가 길어 보이는 거예요. 등을 엉덩이를 올리고 등을 밑으로 빼야지 상체가 짧아 보이는 거예요. 이 워킹 런지 같은 경우는 엉덩이 상부를 거의 등에다 붙여주는 데는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천천히 대신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세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세게 일어나서 착지하고 다시 천천히 내려왔다가 세게 일어나서 착지하고 바로 내밀면 돼요. 내밀어서 일어나면서 바로 내밀었다가 앉을 때 발을 먼저 대고 그 다음 천천히 앉을게요. 자, 바로 대고 일어나면서 세게 바로 대고 네, 바로 대고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앉고 그 다음 왼발 바로 대고 일어나면서 세게 오케이 바로 하고 자 워킹맨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쿼트 같은 경우도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는다라고 하는데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건 허리 다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묶어서 이렇게 일어나줘야 되는데 대부분 완전히 일어나서 엉덩이를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수축은 될 수 있지만은 고착 지점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엉덩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요거는 위에서 짜주는 거예요. 여자는 엉덩이를 가를 필요가 없어요. 남자분들은 맨 마지막에 이제 엉덩이 이제 빗살 무늬를 낼 때 여자들도 포즈를 짜기 직전에 멈춰줘야지 엉덩이가 좀 더 이제 등구수로만 모아야 되는데 이 이상 짜버리면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엉덩이가 찌그러져 버려요. 오히려 남자들은 오히려 찌그러지면서 더 갈라지게 하는 걸 원하는데 여자분들은 포즈를 짜기 직전에 스톱을 해줘야지 힙이 더 모양의 완성도가 있는 거고요. 자 런지를 나갈 때 그대로 앉게 되면 허벅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슴을 살짝 앞으로 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 여기가 텐션이 되는 거야. 여기가 앉았을 때 스트레칭이 되는 거야. 그대로 앉게 되면 허벅지지만 앞으로 밀게 되면 엉덩이가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슴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앞다리에 무게중심을 주면서 최대한 눌러줘야지 이 등부 상부가 텐션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밀어줘. 그래서 워킹 런지를 하는 거예요. 제자리 런지가 아니라 중량을 늘렸어요. 얼마? 10kg. 천천히. 더 앞으로 밀어주면서 그리고 앞발에 힙이 텐션이 되게 대신에 빵 올라와야 돼. 올라올 때 세게 빵. 핀 없어? 예, 중요합니다. 이게 엘리트 체육으로 가려면 엉덩이 상부 그리고 바깥쪽 하부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즘 뭐 조그만한 대회는 뭐 여자들이 뭐 던키킹 몇 번 해가지고 뭐 아침 일찍 그 동살롱이나 거기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려면 상부 바깥쪽 하부 이런 데를 채워줘야 돼요.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서만 내가 느낌만 가질 수 있지 영원한 내 엉덩이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제 단순간적인 장점이 뭐냐면 느낌은 잘 오지만 그 근육이 보존이 되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를 먼저 채워놓고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조각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기본기 없이 응용동작으로만 가니까 별로 채워지는 맛이 없다. 볼게요. 좀 무거워요. 천천히 대신에. 신발 불편하면 맨발로 하셔도 돼요. 자, 천천히 이 균형 잡기 어려운데 자, 하나 천천히 그렇지 발을 내미는 거는 빠르게 올라올 때 빠르게 바로 내밀고 그 다음 여기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오케이 둘 자, 완전히 서서 자, 쭉 일어났다가 바로 눌러주는 거예요. 오케이 바로 오케이 천천히 자 돌아서 왕복 두 번이에요. 시작 자 하나 오케이 앞으로 나가서 둘 빵 차서 스톱 그 다음 여기서 내렸다가 빵 차서 스톱 그렇죠 앞으로 밀어줘서 그렇죠 그러다가 자 오케이 바로 앉았다가 자 돌아서 대신에 좀 더 천천히 이분 같은 경우는 체형은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디테일한 거 기본에서 사실 그걸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더 좋았다는 거죠. 체형은 유리해도 사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체형은 뭐 내가 제일 유리했는데 오케이 자 올라올 때 세게 앞다리로 빵 차면서 그렇죠 뒷다리도 같이 밀어주면서 쭉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돌아서. 자, 여섯 번만. 여섯 발자국. 자. 하나. 대신에 천천히 앉아서 자, 앞발을 깊게 눌러 주는 거죠. 그렇죠? 둘. 앞발의 장요근을 최대한 눌러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셋. 넷. 자, 두 번만 더. 멀리 발을 좀 더 멀리. 오케이. 바로 받아 주고. 두 분 다 머리를 반살로 매사셨는데. 네? 반살로? 머리 색깔이 보기 드문데. 둘. 셋. 세게 빵. 넷. 다섯. 오케이. 자, 돌아서. 이거는 상체는 좋은데 마찬가지. 다리를 힙을 더 위로 더 올리셔야 돼요. 아, 그렇지. 둘. 소리 지르면서 하셔야 돼요. 셋. 숨은 참으면 안 되어 절대. 넷.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다섯. 하나 더. 오케이. 자, 다시 올라올 때 앞발의 뒤꿈치로 항상 밀어주고요. 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좋다. 넷. 소리 더 지르면서 해야 돼. 다섯. 하나 더. 오케이. 자, 반대쪽. 다 왔어요. 자, 하나. 좀 더 천천히.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오케이. 바로 바로. 이게 혼자 있을 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누가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혼자 있으면 스스로 타협을 하더라고요. 12개 할 것도 한 8개에서 내리고 천천히 너무 빨라요. 오케이. 자, 돌아서. 자, 하나. 천천히. 둘. 그치. 이건 안 힘든 거예요. 힘들면 진짜 소리가 나와야 돼요. 소리.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자, 돌아서. 자, 좀 더 천천히 대신에 좀 더 멀리 뺄게요. 다리를 길게. 그렇죠. 길게 빼면 더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하나. 더 멀리. 오케이. 대신에 가슴은 들어주고 상체는 숙이면 안 돼요. 가슴은 앞으로 밀 때 들어줘야 돼요. 셋. 넷. 다섯. 자,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돌아서 마지막. 자, 시작. 하나, 잠깐만요. 이거를 좀 더 늘릴게요. 둘. 셋. 이것만으로도 땀이 나야 돼요. 넷. 다섯. 더 깊게. 세게. 업.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두 세트죠? 예. 자, 오케이. 돌아서. 제대로 하면은 뭐 네 세트 다 할 수가 없어요. 두 세트면 충분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휴식 시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갔다 오니까. 혼자서 하면은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오케이. 자, 다시 돌아서.
세트 사이의 휴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놓고 쉬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트를 위해서 호흡을 가다듬는 건데 호흡이 완전히 정상호흡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다 쉬었다가 정상호흡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다시 워밍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과부하라는 건 뭐냐면 힘든 상황에서 더 과부하를 얹어주는 건데 다 쉬고 해버리면 똑같이 처음하고 웜업 세트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처음 했던 개수가 두 번째 할 때 개수 똑같이 나오면 안 돼요. 둘, 넷, 넷, 다섯, 다섯, 오케이. 아, 물 좀 많이 드시고요. 이번 두 세트만 하고. 이거 3세트? 3세트면 돼. 그 다음 등? 등 어깨. 어깨로 가야겠다, 어깨.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전신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15분이면 끝나요, 하체가. 그 다음 어깨가 뭐 한 10분이면 끝나고 등도 한 15분이면 끝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건드려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오늘은 상부를 했으면 그 다음날은 뭐 하부를 하든지. 자, 일단은 이너 타입부터 할게. 앉아서 무릎을 밖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도 천천히 그리고 가슴을 살짝만 앞으로 밀어줄게요. 오케이. 자, 옆에 잡고 자 밖으로 세게 자, 쭉 밀어볼게요. 쭉 후 자 스톱 스톱 그렇지 천천히 내릴게요. 하나 둘 셋 업 후 스톱 하나 둘 셋 업 후 스톱 셋 자 서른 개 후 넷 천천히 다섯, 천천히, 천천히 빨라요. 자, 업, 여섯, 하나, 둘, 업, 일곱, 다시 쭉 후, 여덟, 호흡 참지 말고 세게 뱉어요. 후, 다시 후, 둘, 그렇지, 세게 후, 셋, 다시 후, 넷, 다시 후, 다섯, 업, 여섯, 다시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더 끝까지, 업, 열, 자, 열 개만 더. 자, 하나, 스톱, 다시, 둘, 스톱, 다시, 천천히 내려올 때, 셋, 내려올 때 천천히, 넷, 빨라요. 자, 다섯, 홀드, 홀드. 여섯, 그냥 하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멈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업, 여덟,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세게! 아홉 질르면서 해야 돼. 안 올라가. 아홉 자 하나 더 아홉 하나 더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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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오케이 바로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덤벨 아, 8kg 하나 4kg 하나 자 올라오세요. 와이드 스쿼트 오케이 바이드 스쿼트 깊게 앉아주는 거예요. 자 상체를 좀 더 세우고 가슴 들고 자 이 장요근을 최대한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일어나 볼게요. 다리로 있는 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같이 일어나되 힙이 앞으로 살짝만 들어가 주면 돼요. 완전히 짜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깊게 내려갔다가 더 업 오케이 둘 오케이 다시 살짝 더 내려갔다가 업 셋 좋다 넷 대신에 무릎이 펴지는 게 아니라 힙이 먼저 올라가야 돼. 다섯, 여섯, 호흡 세게.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올라올 때 세게 빵. 열, 그렇죠. 하나, 둘, 더 깊게, 깊게. 오케이 셋 넷 이 외치기의 유연성은 부족해 항상 보면 다
다른 데는 다 좋아요, 여자들이. 근데 외측 유연성이 너무 딸려요. 여섯. 자, 일곱. 깊게 앉았다가 멈춤 빵. 여덟. 다시. 아홉. 자라사나. 스물. 자, 열 개. 시작. 자, 하나. 오케이. 더 깊게. 둘. 셋. 그대로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서 캐틀벨 스윙처럼 힘이 살짝 앞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넷.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조금만 더 뒤로 빼서. 오케이. 대신에 무릎은 앞꿈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오케이. 최대한 바깥쪽으로. 자, 네 개만 더. 자, 하나. 대신에 가슴 들고 내려가기. 둘. 깊게. 오케이. 셋. 하나만 더. 오케이. 바로. 자, 돌아올게. 휴식이 너무 길어. 자, 천천히 세게 빵 차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대신에 등 대지 마. 시작. 세게 빵. 하나. 스톱. 오케이. 다시 빵. 둘. 스톱. 다시 빵. 셋. 넷. 다섯. 자, 3초. 하나, 둘, 셋. 여섯. 1초. 하나, 둘, 셋. 일곱. 자, 호흡 세게. 자, 여덟. 아홉. 열. 그냥 이 세트를 리드미컬하게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홀딩을 시키고 그리고 네거티브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하면 내가 30개를 해야 되는데 10개에서 지쳐버리면 이걸 잃어버려요. 나머지는 횟수 채우기 용이에요. 자, 천천히 후 후. 자, 여섯. 일곱. 여덟. 가슴 살짝 앞으로 더 내밀고. 아홉. 열. 자, 열 개. 대부분 이 외축을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대부분 다들 뭐 스티프 레그 데드리프트나 아니면 뭐 덩키킥, 힙스러스트 이런 운동만 하신 분들이 외축이 약한 거예요. 자, 다섯 개만 더. 자, 후. 하나. 더 세게. 그렇지. 자, 세 개. 하나. 호흡 참지 말고요. 둘. 자, 라스트 하나 세게. 오케이. 바로. 자, 집중을 할게요. 그러니까 운동을 뭐 오래 하거나 뭐 열심히 하거나 정말 뭐 무겁게 하거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운동은 똑똑하게 해야 돼요. 20분이면 내 몸에 극대화적인 그런 펌핑감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좀 더 힙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일어날 때 다리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넷. 다섯. 가슴 먼저 일어나요. 가슴 먼저. 여섯. 그리고 다리가 올라오면서 무릎이 이렇게 서로 당겨져요. 내가 다리를 위로 미는 게 아니라 무릎을 안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무릎을 좀 더 안쪽으로 당겨버려.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자, 열. 자, 열 개 더. 자, 하나. 좀 더 상체 세워서. 오케이. 둘. 더 깊게. 오케이. 셋. 가슴 들고. 넷. 무릎 모이지 않게. 무릎은 앞꿈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자, 여섯. 자, 상체 더 세우고. 지금 상체 많이 숙여졌어요. 일곱. 힙이 좀 더 앞으로 들어와야 돼요, 올라올 때. 여덟. 자, 아홉. 무릎 안 나오게. 오케이. 대신에 좀 더 깊게. 열 개만. 시작. 하나. 더 깊게. 오케이. 둘. 빨라요. 천천히, 천천히. 셋. 네. 다섯. 상체가 먼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고관절을 먼저 최대한 눌러주면서 장요근을 최대한 깊게 접히게끔. 넷. 자, 여섯. 쭉. 일곱. 더 일어나요. 더.
자, 8, 9, 마지막. 오케이, 좋았어요. 자, 바로. 이게 한 세트밖에 안 했어야지. 혼자 하실 때는 3세트, 내가 오늘 느낌이 좋다, 그럼 4세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운동 접어버리면 돼요. 내가 오늘 이게 느낌이 좋다, 이것만 10번 하고 끝내는 게 좋아요. 이게 집중이 잘 오는데 다른 루틴,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서 왜 또 자극을 흐리냐 이거죠. 남자도 마찬가지, 벤치프레스 하다가 오늘 펌핑 가면 좋다, 근데 이제 인클라인 해야 돼. 아니야, 이것만 10세트 해버리는 게 더 나아요. 다른 데 가면 또다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준비 시작. 자, 후 하나 버텨야 돼요. 위에서 둘, 세게 더, 더 갈 수 있어요. 넷, 더 갈 수 있어요. 다섯, 그렇지. 여섯, 그래서 스트레칭이 중요한 거예요. 더 갈 수 있는 건데.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하나 둘 셋, 세게, 넷, 더 세게, 다섯, 여섯, 세게, 일곱, 버텨야 돼요, 버텨. 자, 여덟, 아홉, 세게, 열. 자, 라스트 10개. 하나, 약해, 약해, 세게, 둘, 셋, 숨 참지 말고, 넷, 다섯, 여섯, 빠르다. 일곱, 자, 하나, 둘, 셋, 빵! 여덟, 하나, 둘, 셋, 빵! 아홉, 자, 라스트 하나! 오케이, 바로. 자, 바로 갈게요. 이게 고관절에서 뭔가 좀 인대가 아픈 느낌이 나실 거예요, 지금. 그동안 대부분 여자분들이 이제 내전 운동을 많이 해요. 여기 외측보다는. 제가 얘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야 돼요. 멈추지 말고. 자, 천천히. 하나, 스톱. 오케이. 자, 이거는 밑에서가 스톱이에요. 차고 바로 내려와요. 둘. 치고 바로 내려오기. 아니에요, 스톱. 그렇지. 치고 바로 내려오기. 스톱.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시작되세요. 업. 치고 바로 내려와야 돼요. 오케이. 다섯. 자, 일곱. 버티고, 여덟, 아홉, 스톱, 열, 스톱, 아직 스톱, 하나, 치고 바로 내려와요, 스톱, 둘, 치고 내려오기, 셋, 치고 내려오기, 넷, 치고 바로 스톱, 다섯, 다 왔어요. 자, 여섯, 치고, 일곱, 여덟, 아홉, 좋다. 자, 라스트 하나, 열. 오케이. 여자분들 보면 막 2, 30kg짜리로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운동이 아니에요. 자, 하나, 치고 스톱. 둘, 치고 스톱. 오케이. 셋, 더 깊게 앉아요.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무릎 더 바깥쪽으로, 여덟, 상체 세우고, 아홉, 열, 자, 내려갔다가 앉아서 5초, 자, 가슴 들고, 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바로, 자, 바로. 서포트. 예. 예. 자, 홀드. 멈추고. 예. 카운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게 개인 레슨이 되어버렸네. 네. 정원 레슨은 안 합니다. 비싸니까요. 다섯. 더블. 여섯. 더 세게 차야 돼. 고관절 스트레칭 아오.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얘가 앞으로 하나
여기다 얹어놓고 여기. 네. 여기다 얹어놓고 반대쪽 다리를 갔어. 뒤로 빼서. 내려줘. 스트레칭이 안 돼가지고. 야단. 이게 되네. 오실 것 같은데. 열 개 남았어요. 열 개 끝나려면 한참 됐어. 너무 빨라. 둘. 더 가야 돼. 가동범이 더 나갈 수 있어. 더 뒤로 세게. 가슴 좀 더 앞으로 밀고. 가슴 앞으로, 가슴 앞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게. 아홉. 더 세게. 열. 오케이. 오케이. 욕하셔도 돼요. 때리지만 하면 되지. 자, 20부터. 자, 밑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먼저 내려가서 앞꿈치 각도를 좀 더 바깥쪽으로. 네. 그리고 무릎은 앞꿈치 방향으로 내려가 주셔야 돼요. 자, 업. 하나, 바로 앉아요. 스톱. 자, 둘. 치고 바로 앉기. 셋. 치고 바로 앉기. 넷. 치고 바로 앉아야 돼요.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빨라요. 밑에서 홀드 1초간 멈췄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들도 이거 많이 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특히 골반이 너무 좁아가지고. 자, 두 개 더. 아홉. 하나 둘 업. 오케이. 자, 바로 10으로. 자, 시작. 열 개만. 하나 둘 천천히. 둘 둘 셋 셋 둘 셋. 깊게 앉았다가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둘, 셋, 여덟, 셋, 아홉. 오케이, 바로 3초. 밑에서 하나, 무릎 바깥쪽으로. 이렇게. 둘, 셋, 오케이, 바로. 이게 한 세트 더 하면 아마 이제 오늘 잘 때 제 생각 많이 날 거야. 재욕하면서 그 새끼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안 하던 부위를 건드릴 줄 알았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험이 코앞인데 왜 시험범위 밖에 공부를 하냐 이거야. 왜 치기 약한데 왜 자꾸 상 내 측만 건드리냐 이거죠 이제.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하고 끝낼게요. 다리는 어깨 그리고 5분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PT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자기가 뭐 PT를 5년이나 받았는데 뭐 이제 뭐 운동도 뭐 10년 가까이 했었고 뭐 이렇게 운동을 하루에 2시간씩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와서 20분 버틴 사람 못 봤어요. 자, 보고 빨리 기도하고 있어. 근데 원래는 스쿼트부터 다 하고 네. 넘어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고도 20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이게. 세 개. 이거는 고착 지점 끝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끝에서. 대부분 여자분들 셋. 이제 덩키킥이라든지 아니면 넷. 이제 뭐 사이드레이즈 많이 하는데 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온 상태에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다 반동이잖아요. 반동. 거기서 버틸 수 있으면 최고인데 버티지 못하고 그냥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웃. 더 잘. 그럴 거면은 중량을 이용해서 내려올 때 버텨주는 게 더 낫죠. 아, 버텨야 돼. 더 가동 범위 더 늘릴 수 있어. 다섯. 더 안으로 들어왔다가
Yes. 무릎이 거의 닿기 전에 다시 나가는 거지. 오케이. 네. 가동 범위가 자꾸 짧아져. 그렇지. 더 들어왔다가. 그래서 포즈 잡을 때도 한번 서보세요. 여기 서서 바깥다리만 바깥다리 힘 체중 지탱하고 살짝만 풀어봐요. 그럼 옆에가 더 올라와요. 여기가 더 올라오는 거죠. 옆에가 여기 바깥쪽으로 밖에가 더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냥 하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사이드가 없는 친구들이 하체를 더 틀잖아요, 보통. 이 안에가 발달됐어. 근데 사이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턴을 안 해도 돼요, 하체를. 우리는 막 엉덩이 커질까 봐 이걸 안 하는데. 더 앉아야 돼, 상체 세우고. 좋아요. 업. 중요한 거는 이 장요근을 최대한 눌러줄 줄 알아야 돼요, 여기를. 대신에 가슴을 들고 누르는 거랑 숙이고 누르는 거랑 많이 틀려. 가슴을 들고 누려야지 텐션이 엄청 강해지는 거야. 더 깊게 눌러야 돼. 자, 가슴 들고. 모이지 않게 이걸 신경 쓰고. 자, 다섯 개만 더. 시작. 하나, 가슴 들고. 마지막. 가슴 들고. 둘, 상체가 숙여지면 안 돼. 자, 셋. 넷, 더. 하나 더. 오케이. 바로. 이게 지금 이 영상이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유튜브 영상인데, 이거. 표정 관리는 안 해도 돼. 가슴 들고, 자세를 더 완벽하게. 오케이. 자, 셋. 제가 이제 그 조회수를 봤는데, 표정 관리 하는 것보다 최대한 얼굴을 일그러지게 해야지 높더라고요. 자, 가슴 들고, 더. 상체 세우고. 상체 숙이면 안 돼. 오케이, 업. 자, 세 개만 더. 자, 하나. 앉아서 홀드. 스톱. 업. 둘. 바로 앉아요. 스톱. 셋. 업. 자, 5초. 앉아서 5초. 자, 가슴 들고. 자, 무릎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요. 뭐지? 시작하고 있어야지, 빨리. 둘. 그래서 이제 뭐 매일 들어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는 내가 뭐 잘하는 엉덩이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는 이렇게 외측만 따로 건드려주고 또 하루는 내측만 따로 건드려주고 또 하루는 아래만. 아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해. 밑에서 힙스러스트 그냥 이것만 쳐주기만 하면 돼. 뭐 스티프 레그 아니면은 뭐 누워서 힙스러스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시즌 코앞에 와서 이거 일주일 전에 하면 엉덩이 다 갈라져. 힙스러스트. 요즘 엉덩이 못 가는 사람 없어요, 남자들.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갈라질까봐 이제 중량을 치는 거지. 소리를 참지 마. 그냥 뱉어요. 스쿼트 같은 거 중요한 줄 알고 상부가 발달이 되려면 신경을 위쪽으로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속도 최대한 천천히 좀. 이게 속도감만 무시하면은 지금 이거 50파운드로도 가능해요. 사실 속도를 죽이니까 20파운드가 힘든 거죠. 시작. 천천히. 자, 하나. 천천히. 업. 둘. 천천히. 업. 셋. 더 고관절 세게 눌러서 힙의 유격을 크게 주는 거예요. 오케이. 빵. 그렇죠. 내려갈 때
저렇게 떨리게 되는 게 이제 그 근육이 이제 못 버티게 여기서부터가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관절이 했던 운동이고 지금부터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이게. 더 천천히 해보세요. 더. 그럼 떨림이 더 심한 거예요. 속도가 그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근육의 작용을 없애려고 속도를 붙이는 건데 속도를 제로로 만들어버리면 사실 그때부터는 근육이 못 버텨서 장력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빠르게 하면은 뇌와 관절이 하는 거고. 자, 다섯 개만 더. 천천히 빨라요, 빨라. 자, 하나. 천천히, 천천히. 둘, 밑에서 버텨요. 자. 셋, 좋아요. 두 개, 두 개. 넷. 자, 버티고 업. 오케이. 자, 바로. 시작. 업. 하나, 천천히. 이건 더 천천히 가야 돼요. 둘. 자, 일어나면서 힘을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셋. 천천히. 넷. 가슴 먼저 일어나고 힙이 따라 들어오게끔. 다섯. 여섯. 더 일어나기. 일곱. 더. 자, 여덟. 자, 두 개. 홀드. 아홉. 자, 라스트 하나. 홀드. 업. 자, 밑에서 3초. 자, 다 가슴 들고 무릎 밖으로. 하나. 둘.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체 운동은 이 정도로 가볍게 해야 돼요. 대신에 천천히. 자, 다음 어깨 가볼까요? 어깨. 이게 시간이 이렇게 갔나 원래? 금방 끝나는 건데. 담배를 잠깐만. 5파운드? 5파운드 좀. 3kg? 3kg나 5파운드. 스트랩 갖고 계세요? 스트랩? 이거 감기는 거냐? 어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동작이에요. 특히 프레스나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뭐 무게를 치면 되지만은 레이즈 동작, 뭐 프론트 레이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게 이제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깨 위에를 팔 것인가, 이 삼각근 조면을 팔 것인가, 후면을 소원근과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게 어깨의 관전 포인트인데 어깨 후면이 이 소원근까지 같이 먹어줬을 때가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보면은 한번 보러 오시겠어요? 자, 옆으로 섰을 때 자, 후면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어깨의 완성도는 지금 후면이 여기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까지 같이 먹어야 돼요. 여기까지 뻗어야 돼요.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근신경을 여기다 연결만 시키면은 어깨가 갑자기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여기까지 어깨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후면 운동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후면의 전면과 후면의 높이가 같아야 돼요. 이 높이만 같으면 웬만한 피지컬이나 피지크나 이런 데서는 다 입상권에 들어가요. 근데 후면이 지금 여기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려버렸잖아요. 다 어깨가 이래. 근데 후면 조금만 건드리면 뒤에까지 먹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랑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원래 어깨가 여기서 잘렸어요. 근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먹어야지. 그리고 후면과 전면의 높이가 같아야 돼요. 완성도가 높은 건. 그러면 전면에서 섰을 때 승모 다음 흘러내리는 어깨가 아니라 밖으로 빠지는 어깨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후면이 밖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틀려 보이는 거예요. 승모 다음 흘러내리는 어깨냐, 승모 다음 밖으로 빠지는 어깨냐. 이게 라인업에서는 일단 점수가 일단 1등부터 3등까지 다 나와버려요. 다 흘러내렸는데 나 혼자만 각이 잡혀있으면 저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안에 이제 데피니션이라든지 컨디셔닝이라든지 세퍼레이션을 보는 거지 형태가 완성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데피니션이나 이런 걸 쳐다보질 않아요. 왜 30명이 쭈루룩 나왔는데 거기서 왜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프레임이에요. 다이어트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형태를 잃어버리는 다이어트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프레임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선명도를 보는 거지. 나는 뭐 근질이 더 좋은데 옆에는 누가 봐도 넌 내가 1등이야. 뭐 내 눈에는 네가 1등이야. 뭐 다 보이는데 걔 꼴등이야. 근데 이제 자기 지인들은 내 눈에는 네가 1등이야. 뭐 네가 최고야라고 하지만 그거는 형태를 잃어버린 다이어트예요. 항상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후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측면을 먼저 해볼게요. 자, 스트랩을 먼저 감아볼게요. 스텝 세게 감으세요. 평소에 몇 킬로로 하세요? 사이드 레터 5킬로. 5킬로? 3킬로면 3킬로도 못 볼 텐데. 자, 거울 보고. 지금 뭐 측면에 이제 골드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후면을 나중에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손등을 약간 멀리 친다라는 느낌을 가지세요. 자, 승모랑 내 어깨랑 밖으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야지 팔을 내가 위로 든다는 느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승모가 다 달아버리고 어깨가 밖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어깨를 밖으로 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손등이 저 멀리, 저 멀리로 가니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몸에서 밖으로 멀리. 자, 시작. 자, 후, 하나,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왜 들어야 되냐면 고개를 숙이게 되면 승모가 컨트롤이 안 돼요. 승모가 같이 움직여요. 고개를 들어서 승모를 눌러버려야 돼. 그래야지 승모가 안 움직여요. 뭐든지 벤트오버든 사이드든. 자, 멀리 손등을, 자, 하나, 가슴 들고. 자, 다시 천천히 내려올게요. 여기서 무릎 반동 없애고 여기 3kg, 3kg. 자, 천천히 멀리 천천히 팔 덮일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다시 업, 후, 둘, 손등. 손등 살짝, 그렇지. 셋, 오케이. 자, 천천히 내렸다가 넷. 자, 이거는 승모랑 이 어깨 측면에 홈을 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좀 더 멀리. 자, 여섯, 일곱, 좋아요. 자, 여덟, 호흡 뱉어야 돼. 참으면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후, 그렇지. 아홉, 열, 더 멀리. 자, 하나, 오케이. 더 멀리, 둘, 좋아요. 더 바깥쪽으로, 위로 들지 마요. 셋, 오케이. 넷, 좀 더 뒤쪽으로. 다섯, 천천히. 여섯. 자, 손 느낌이에요, 느낌. 저 내가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는데 라고 보여지는 건 그렇겠지만 느낌이 완전 바깥쪽으로 주는 거야. 여섯. 자, 두 개만 더. 후, 하나, 천천히 내렸다가. 후, 자, 세 개만 더. 자, 하나, 무릎 반동 치우고. 둘, 천천히. 셋, 오케이. 내려놓고. 자, 자, 왼손으로 주먹 꽉 쥐고. 자, 그대로 올려볼게요. 멀리. 자, 드는 게 아니에요. 멀리 밖으로 빼요. 하나, 그렇지. 여기서 다시. 둘, 그렇지. 주먹 꽉 쥐고. 셋, 더, 더. 넷, 그렇지. 다섯,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섯, 일곱, 천천히. 여덟, 더 멀리. 주먹 꽉 쥐고. 아홉, 열. 자, 열 개만 더.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더 올려. 다섯, 오케이. 바로 이게 측면의 상부 쪽이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상부 쪽을 이제 만들었으면 다음 중요한 게 어깨를 밖으로 빼야 되고 이 조면을 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네거티브예요. 내려올 때 눌러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드는 게 아니라 멀리 뺐다가 손을 멀리 뺐다가 내려오면서 이 삼두를 광대에다가 걸어주면서 어깨가 밖으로 이렇게 지렛대처럼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거는 다음 세트 해야 돼요. 주먹 꽉 쥐고 팔 덮이고. 자, 위로 들게요. 자, 손등으로 멀리. 자, 하나, 오케이. 여기서 다시 후, 둘, 그렇지. 후, 둘, 후, 좋아요. 천천히 천천히 빨라. 후, 천천히 위에서 멈춤. 스톱, 오케이. 다시 스톱, 오케이. 업,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업, 오케이. 넷, 다섯,
더 멀리. 여섯, 그렇지. 일곱. 자, 승모에서 어깨를 뺀다 생각하고. 여덟, 천천히. 아홉, 천천히. 열, 손등으로. 손 살짝 구부려. 자, 하나, 오케이. 손등을 멀리. 둘, 천천히. 셋, 그렇지. 넷,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다섯, 좋아요. 여섯, 일곱, 이렇게 되면 승모랑 이 어깨 측면에 홈이 깊어지는 거. 여덟, 아홉, 천천히. 열, 자, 두 개만 더. 하나, 둘, 업. 오케이, 내려놓고요. 자, 왼손으로 가볼게요. 주먹 꽉 쥐고 팔을 최대한 펴서 시작. 주먹 더 꽉 쥐고, 하나, 여기서 다시. 둘, 다 올리지 말고. 자, 여기서 다시.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여섯. 이렇게 스스로가 근육을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일곱, 여덟. 이렇게 한 두 세트만 하면 이렇게 어깨에서 혈관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자,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그, 가만히 서서. 아까처럼 그렇게만 있어도 승모 다음 어깨가 밖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때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럼 혈관이 더 꼬여요. 근데 대부분 뭐 하는 거는 다 똑같다 똑같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뇌에서 근육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랑 근육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상을 보면 야 나랑 하는 거 똑같네 똑같네 근데 왜 쟤는 뭐 가벼운 건데 왜 이렇게 똥 씹은 표정으로 하고 있어? 쟤는 왜 오버하고 있어? 왜 힘들어해? 그거는 연결시키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근육으로 드냐 관절로 드냐의 차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네거티브로 할게요. 이것도 무거운 것 같아. 2kg짜리 있니? 예. 교육 태도가 잘못됐었네. 아, 갈증나도 죽을 것 같은데. 감고. 자, 이번에는 아까는 올릴 때 컨트롤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엔 내릴 때 컨트롤. 이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내릴 때는 삼두를 광배에다가 완전히 눌러주면서 어깨를 밖으로 최대한 밀어주려고. 이건 내가 맨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힘 주고 세게 광배에다가 세게 삼두를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갈 때는 드는 게 아니라 몸에서 멀리 뺐다가 내려올 때 세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 조면이 뚜렷해지는 거죠. 완전히. 자, 준비. 좀 더 쉬고 하자. 내가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준비. 팔 쭉 펴고 처음에는 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멀리, 멀리 보냈다가 가슴 들고, 가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자분들 특히 어깨 운동할 때 자꾸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서 하는데 이건 다 후면이에요. 전면, 측면으로 가려면은 이 팔이 오히려 뒤로 들어오면 뒤로 들어와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후면이거든요, 후면. 자, 가슴 들고 그대로 팔꿈치 쭉 펴고 자, 쭉 들었다가 내려올 때 삼두로 광배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서 자, 제 손을 세게 눌러볼게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오케이, 다시 업. 자, 제 손을 세게 누를게요. 더 세게 눌러요. 내려올 때 더 세게 눌러요. 오케이, 업. 자, 제 손 세게 누를게요. 오케이, 업. 자, 내 손이 있다 생각하고 그대로 눌러줄게요, 이제는. 오케이, 좋아요. 더 들어와야 돼. 다섯, 오케이. 자, 내 손이 있다 생각하고 세게 누르기. 여섯. 자, 후. 일곱. 여덟, 들지 말고 멀리. 아홉. 열. 자, 가슴 들어서 세게 눌러요. 밑에서 힘 푸는 게 아니라 밑에서 힘 주는 거예요. 더 세게 돼. 오케이, 세게 눌러야 돼. 여기서 더 세게 눌러줘야 돼요. 밑에서. 그렇죠, 이건 내려올 때 힘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업. 이게 어깨가 애려야 돼, 이게. 자, 여섯. 자, 일곱. 자, 세 개만 더. 세게 눌러요. 멀리 갔다가 밑에서 힘 풀지 말고 여기서 힘 주고. 자, 다시 힘 주고. 자, 하나만 더. 하나, 둘. 오케이, 바로. 자, 내려놓고 거울 보고요.
자, 아까 내가 삼두를 광배에다 눌러주는 느낌. 내려왔다가 살짝 여기서 힘만 풀고 있어봐요. 네. 여기가 진해지는 거죠. 이 조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가 손을 눌렀다, 내 손을 누른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살짝만 누르고 이 손만 자연스럽게 있으면 돼요. 그럼 이게 라인업이에요. 그냥 어깨가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어깨가 밖으로 빠지면서 매일 하면 돼요 이것도. 자, 다음. 유이, 잠깐 에어컨 좀 끌 수 있네. 자, 가만 있죠. 팔 쭉 펴고 이번엔 멀리 빼는 거예요. 멀리 뺐다가 가슴 들고 삼두를 광배에다가 세게 끝까지 눌러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 다시 세게 눌러주는 거예요. 팔 꿈치 더 펴고. 그렇지. 팔꿈치 피는 방법은 간단해. 주먹을 세게 짚으면 돼. 자, 다시. 자, 제 손을 세게 누르셔. 세게. 오케이. 자, 다시 들었다가 더 세게 누를게. 더 세게 끝까지. 오케이. 팔 더 펴고 세게 누를게. 오케이. 제 손이 있다 생각하고 쭉 눌러주는 거야. 자, 팔꿈치 펴고. 자, 넷. 다시. 다섯. 힘 주고 가슴 들고. 자, 여섯. 힙을 살짝 앞으로 뺄게요. 오케이. 일곱. 이렇게 누르고. 자, 여덟. 오케이. 더 세게 끝까지. 밑에서 힘 풀지 말고. 아홉. 자, 열. 자, 하나. 둘. 셋. 넷. 자, 세게. 다섯. 여섯. 팔 더 펴고. 일곱. 자, 여덟. 세게 눌러야 돼, 눌러. 아홉. 자, 하나 더 세게. 오케이. 자, 내려놓고요. 마찬가지. 가슴 들고. 자, 제 손이 있다 생각하고 살짝만 눌러볼게요. 살짝 눌러.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진해지는 거죠. 그리고 어깨가 밖으로 빠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만 힘 빼고 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짝 틀어도 조면이 뚜렷해지고 아까처럼 살짝 눌러주면 삼두 내려올 때 아까 이 네거티브 동작처럼 힘 딱 주면 혈관 나오고 또 되면 이게 빗살이 나오고 진해지고 그러면은 어깨 프레임은 전면을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측면 후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후면으로 잡을 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잠깐 저기 우리 뭐야 단백질 스낵이 있는데 다과를 하면서 그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그리고 커피 이 머릿수대로 사. 예. 그 사람 많을 때는 그 스타벅스 이런 데 가지 말고. 작은데 조금만. 10분만 있다가 다시 뵐게요. 여기서.